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수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동 여행 갈 김봄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당일치기다 보니까 조그만 가방으로 챙기는 게 맞겠죠. 차를 탈 수도 있으니까 모자. 모자 일단 하나 챙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제가 좀 늦었죠? 네? 아 괜찮아요. 네. 아유. 그래서 경치 보면서 있어가지고. 오래 기다리셨어요? 네. 아 조금 그렇긴 했는데 괜찮아요. 스캐닝하고 좋아가지고. 아유, 그래. 아니 괜찮아요. 근데 되게 경치가 완전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아요? 아 그니까요. 오늘 날씨가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. 네. 아니 생각보다 되게 네. 되게 어리신 것 같아요. 지금 이름이 되게... 아 저는 이름 김봄. 김봄이요? 네네. 성함이? 저는 진승욱이요. 진승? 승욱. 승욱이요? 네. 아 나이가 되게 되세요? 몇 되게... 살일 것 같아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미성년자 같은데. 미성년자요? 네. 되게 어리신 것 같아가지고. 저보다 어리실 수도 있는데. 20초반이죠. 저 27살입니다. 진짜요? 아니 잠시만요. 진짜요? 왜 이렇게 놀라세요? 되게 동안이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 25이요. 아, 봐봐. 저보다 어리잖아요. 대박이다. 그럼 96년생이신가요? 네, 96년생입니다. 아니, 저는 저보다 무조건 어릴 줄 알고 저기서 올려서 걸어오실 때, 아, 그러면 누나라고 말해야겠죠? 네. 누나라고. 아, 동생이라고 이미 확신을 했었는데. 아, 저는 딱 올 때부터, 아, 동생이네. 진짜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래도 약간 어리게 생기. 편이긴 하죠. 아닌가? 네. 아 제가 원래 머리가 길었는데 오늘 네. 촬영을 하니까 어제 사실 그래요? 커트를 했거든요. 어제 머리를 관광을 한번 관광을 해볼까요?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일로 갈까요? 네. 네. 가볼까요? 와 근데 진짜 27 미시구나. 잘 안 믿긴 했어요. 네. 그러니까. 뭐 근데 MBTI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 사람 성격이 이거 뭐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막 믿진 않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. 제 MBTI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지 않나. 원래 여행은 좋아하세요? 네 저 여행 좋아하는 편이에요. 혼자도 다녀보고. 혼자서요? 네. 와 대단하다. 저는 딱 혼영이랑 혼밥까지는 가능한데 네. 아 혼자 여행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오늘 혼자 영동에 이렇게 오셨는데. 아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오는데.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옆좌석 아저씨랑 얘기할 뻔했어요. 너무 외로워가지고.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감독님한테 전화드렸잖아요. 어디 계세요? 네, 너무 외로워요 이러고. 저 같은 경우에 혼자도 몇 번 다녀봐가지고 그냥. 그러니까 외로움을 잘 안 타시는.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혼자 다니면은 대신 장점이 있어요. 뭔데요? 친구한테 안 맞춰줘도 되는 거. 저는 약간 맞춰주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. 혹시 어깨폭포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? 여기 돌탑 쌓으면서 소원 빌면 이뤄준다 해가지고 저건가? 맞아요. 한번 가보실래요? 그럴까요? 네. 소원 뭐 빌 거예요?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에너지를 얻는 약간 그런 성향인데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도 여행도 다니신다고 그러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약간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뭔가
아니 근데 뭔가 저랑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?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려요. 아유, 맞춰야 되는데 되게 계획적이실 것 같아서 J이실 것 같아요. 마지막은 둘 뭐 하실 거예요? 저는 핑크색 좋아하거든요, 사실. 핑크색? 네, 핑크색이랑 좀 비슷한 돌이. 제가 그나마 핑크색 아닌가? 아닌가? 빨간색.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. 아, 제 꺼보단 연해요. 그러네, 이걸로 해야겠다. 돌이 뭐. 저희 한번 싸. 싸볼까요? 그럼. 어, 근데 다 너무 잘 싸워. 근데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? 안 되는 거. 안 되죠? 어, 저는 여기에 쌀래요. 나 어디다 올리지? 저는 그러면 이 제일 높은 탑에다 한번 올려볼게요. 여기요? 네. 오. 그래야 뭔가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조심 조심. 오, 됐는데? 그 정도 있구나. 제일 높은 데 따셨네요. 다 밀었어요. 소원 뭐 밀었어요? 밥이나 먹으러 가죠. 아니, 원래 소원은 그 남한테 얘기하면은 안 이루어진대요. 진짜? 네, 오늘 하루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좀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, 오늘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꼭 저희 좋은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꼭 MBTI 맞출 겁니다. 4일 수학체험 하러 왔는데 지금 수학체험 지금 안 돼요. 에? 10월이요? 못 찍는데요? 걔 안 찍을래요? 아, 어, 잠시만요! 아, 좋아. 어떡하지?